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첫 방송으로 보여드렸던 한 해 두 번 꽃을 피우는 벨란 분자란의 두 번째 개화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을 위해 벨란 분자란의 첫 번째 꽃 피운 영상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포기의 중앙 잎 사이가 아닌 가운데에서 두 잎 정도 한쪽으로 치우쳐 핀 모습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1월에 방송한 한 해 두 번 피는 벨란 분자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 첫 번째 꽃 피운 영상을 보여드린 후 꽃이 지고 나서 가운데서 새 꽃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벨란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 꽃이 진 꽃대를 즉시 잘랐습니다. 가운데 새로 꽃대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이것은 꽃대를 잘라낸 둥치 흔적입니다. 그리고 화분위에 알비료를 조금 얹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한 달 남짓 지나자 이렇게 새로운 꽃을 피웠습니다. 꽃대 가면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들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처음 봅니다. 재밌는 것은 오래전부터 키운 이 벨란 분자란의 의미도 이런 식으로 한 해에 두 번씩 꽃을 피워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유전적인 것 같다고 제가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별난 것이 태어난 새끼 분자란은 12월에 꽃대가 올라와서 1월에 꽃을 피웠고 이제 두 번째 꽃을 피웁니다. 어미 분자란은 이제 한가운데에 첫 번째 꽃대를 겨우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일이 기대됩니다. 어미 분자란입니다. 지금 어미 분자란은 정상적인 위치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렇게 피고 나도 다시 새끼 군자란처럼 가운데가 아닌 가운데의 두 잎 정도 옆에서 다시 꽃대가 올라온답니다.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라서 꽃대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옆에 새끼 군자란을 하나 달고 있습니다. 참고로 분자란은 한쪽 이파리의 수가 8장 이상이 되어야 핀답니다. 현재 옆에 새끼 분자란은 내년이 되어야 필 것 같습니다. 이 새끼 분자란을 꼭 키우고 싶은 분 계시면 분갈이 하면서 떼어내서 분양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할까요? 어떻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꽃대감 분자란 확실히 좀 별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방송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한창 피고 있는 수선화와 돌단풍 그리고 베란다에서 아주 멋지게 피고 있는 보름펠시어에 대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면서 오늘 꽃대감집 벨란 분자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